자, 19년 3월 20번 볼게요. 고2. I'm sure. 자, I'm sure. 난 확실합니다. 자, 누가 무엇 한다고요? You have heard something like. 자, 너가 우리 have PP 얘들아. Have PP는 무엇 해오다도 있지만 또 뭐가 있니? 무엇 해보았다. 경험도 있죠. 난 확실해. 너가 들어봤을 거라고. Something like. 무엇과 같은 무언가예요? You can do anything you want. 자, 너가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너가 원하는 거. 만약 누가 무엇 한다면? If you just persist. Persist 하면 뭐야? 그렇지. 존버하다 이거죠. 지속하다. 자, persist. 너가 존버한다면 long and hard enough. 근데 얼만큼? 충분히 오래 그리고 열심히. 이렇게 존버하면 너가 다 할 수 있어 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이거죠. Perhaps. 아마도. You have even made. 자, have, 자, even made. 자, 우리 made an assertion. Assertion 하면 주장이잖아. Make an assertion 하면 주장을 하다란 뜻이죠. 주장하다. 너가 아마도 우리 similar 한 뭐야? 비슷한이죠. 너가 비슷한 주장도 아마도 해봤을 것이야, 심지어. 자, 그런데 무슨 주장이냐면은, 자, 뭐 하기 위해서요? To motivate. 자,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자, 누가 근데 누구에게, 우리 motivate 같은 경우에는 누구에게 무엇 하라고 동기부여 하다죠? 누구에게 뭐 하라고? 누군가한테 try harder. 더 열심히 하라고 동기부여 하기 위해서 비슷한 주장을 했을 수도 있어. 무슨 주장? 아, 열심히만 하면 다 할 수 있어라고. 이래서 of course, 물론 words like these. 자, 이런 말들이요. 우리 words 하면 말이란 뜻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sound good. 뭐 좋게 들리죠. But 그렇지만 surely, 확실히 They cannot be true. 그게 사실은 아니잖아.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자, 우리 few가 나왔네, 얘들아. few. few는 조금이 아니라 뭐야? 거의 무엇하지 않다라는 부정이잖아. a few가 조금이지. 이해되시나요? a few는 조금이지만 few는 거의 않다라는 부정입니다. little은 역시나 똑같은데 얘는 셀 수 있는 것에, 얘는 셀 수 없는 것에. 우리라는 것은 셀 수 있죠. 사람이니까. 한 사람, 두 사람. 그러니까 few of us예요. 자, 그럼 이거 few. 우리는 거의 무엇하지 않다라고 부정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뒤에 not으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얘 부정이에요. few로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의 무엇할 수 없다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거의 뭐 할 수 없어요. 자, professional athlete. 야, 우리 프로 운동선수가 될 수도 없고요. entertainer, entertainer도 될 수 없고 혹은 movie star, 영화배우도 될 수 없어. we would like to be. 그런데 어떤 아이들이요? 자, 우리 명사 다음에 이렇게 주어동사 나오면은 요 사이에 뭐가 생각됐어? that. 뒤에서 앞으로 수식해야겠지. 자, 어떤 1, 2, 3이야? we would like to be. would like는 뭐였니? would like to 뭐야? want to잖아. 그러니까 아, 우리가 되고 싶은 1, 2, 3이 우리는 될 수 없다 이거죠. 거의. 거의 될 수 없다. 응? 여러분들 옛날에 아, 나도 손흥민처럼 축구할 거야. 현실은 냉혹하다. 그렇잖아요. 자, 그리고 environmental, 환경적이고 physical, 물리적이고 and psychological. 자, 환경적인, 자, 그리고 physical 하면 여기 신체적인도 있습니다. 신체적인, 그리고 psychological, 심리적인. 그러한 factors는 뭐야? 요인이죠. 그런 요인들이 자, 두 가지를 하네요. 첫 번째로는 우리의 potential, 잠재력을 제한하고 두 번째로는 무엇합니까? narrow, 좁히다죠. range 하면 범위죠. 그런데 무엇의 범위야? range of things, 것들의 범위죠. 그런데 we can do,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의 범위를 좁힌다 이거죠. 얘들아, things 다음에, 이런 명사 다음에 주어동사 나오면 대시 생략됐다 그랬잖아. 됐다음에 어딘가 비어있어요? 어디가 비어있니? 여기가 비어있지. 원래 문장은 뭐였어? We can do things.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 얘가 수식받으려고 나갔네.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언가겠죠. 근데 뭘 가지고서? With our lives. 우리의 인생을 가지고서. 우리의 인생을 갖고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의 범위를 좁힌다는 거예요. 뭐가? 요러요러한 요인들이. 이래시나요?
자, 그랬을 때 try harder. 더 열심히 하는 것이 cannot substitute. 우리 substitute 하면 뭐야? 대체하다죠. 이건 아셔야 됩니다. substitute for. 무언가를 대체하다요. 더 열심히 하는 것이 뭘 대체할 수 없어요? talent 뭐야? 재능. equipment 뭐야? 장비.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장비충 이길 수 있어 없어? 장비빨 못 이기죠? and method. 어떤 방식을 방법 이런 것들을 못 이깁니다. 더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그렇지만 이것이 오히려 뭐 할 수 있어? should not. 자, 이것이 lead to 무엇으로 이어지면 안 돼요? 절망으로 이어져서는 안 돼. 자, rather. 얘들아, rather 하면 여기서 뭐야? 오히려죠. 오히려. 오히려. 자, 그럼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지. 자, 이렇다고 해서 절망하면 안 돼. 아씨, 저 템빨한테 내가 졌네 이러면서 절망하면 안 된대. 오히려 우리는 뭐 해야 돼? 우리가 뭐 해야 된대? Attempt to. Attempt to 하면 우리 뭐니? 시도하다. 무엇 하려고 시도해야 돼? Become the best we can be. 우리가 될 수 있는 최고가 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근데 어디 안에서? Within our limitations. 우리 within 하면 어디 안에서잖아. 우리의 한계 안에서죠. 자, 여기도 지금 명사. 자, the best라는 명사가 나왔는데 그러고 나서 자, 여기 어디에 비어 있어? 여기 나와있지. 여기 비어있지. 이해되시나요? 원래 문장 뭐였겠니? 우리는 우리의 한계 안에서 최고가 될 수 있다. 이게 수식받으러 나갔네. 우리의 한계 안에서 우리가 될 수 있는 최고가 돼야 된다. 이렇게 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we try to, 우린 또 뭐 해야 돼? find our niche. 우리 niche 하면 이게 틈새란 뜻이에요. 틈새 시장을 노려야 된다 이거죠. 적소, 이 적소. 완전 적절한 장소가 적소잖아. 이 틈새 시장을 노린다는 게 그런 거예요, niche. 우리는 우리의 niche를 찾아야 돼. 자, 그런 다음에 여기가 중요합니다. 자, 이거 보시면요. 얘들아, 바이가 내가 뭘 했어? 뭐뭐 까지 말고 즈음이란 뜻이 있댔죠. 그러니까 by the time 너무 많이 나와요. by the time 주어 동사하면은 주어가 동사할 즈음에 이렇게 됩니다. 주어가 동사할 즈음에 by the time 주어 동사 주어가 동사할 즈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누가 자 우리 reach 하면 도달하다잖아. employment 하면 취업이죠. 자, 우리가 취업할 나이에 도달할 즈음 there's a finite range of. 자, 우리 range 하면 범위잖아. 자, finite 하면 우리 유한한이란 뜻입니다. 유한한. 이거랑 반대말이 뭐니? 그렇지. infinite이에요. infinite 뜻이 뭔데? 그렇지. 앞에 in 붙어서 무한이 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자, a finite range of 하면 유한한 범위의 이렇게 되겠죠? 유한한 범위에 뭐가 있을 거야? jobs가 있을 거야. 직업들이 있을 거야. 이거죠. 무한한 범위라고 하면 거짓말이잖아. 맞죠? 유한한 범위에 jobs들이 있을 거야. 근데 누가 무엇 할 수 있는? 자, 이렇게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수식할 수 있겠죠? 누가 무엇 하는 job이야? We can perform. 우리 perform 하면 수행하다죠. 우리가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요 뒤가 지금 비어있죠. 우리가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 유한한 범위의 직업들이 취업할 때쯤에는 있을 것이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